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듣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원의 글인데요. 두 분인데 짧습니다. 짧은 두 글을 연달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분은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우레와 같은 협력과 지지로 이제 42.195km를 달려와 풀코스 골인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승리는 자신합니다만 몇 퍼센트 차이로 승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선 불복하고 나가서 딴살림을 차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이인제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경선에 참여한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출마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어차피 김동연은 여권에서 야권 분열시키려고 보낸 적폐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가 실패하면 매우 어려운 씨름판이 본선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준석의 힘을 빌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애시당초 정권 교체의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방질이나 제발 하지 말라고 하여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저녁은 다리 쭉 뻗고 푹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예상에 여러분은 누구 응원하시는 분 같습니까? 제 예상에 당직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안 밝히고 단체톡에 올려줄 수 있는데 당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당원 투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어떤 냄새를 좀 맡으신 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누구 응원하는 분인지는 알겠죠?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이나 홍준표 둘 중에 하나인데 감 잡으셨죠? 진 사람이 혹시나 이 딴살림 차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 차린다 이거 이인제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경선에 출마하면요 다른 당에 가서나 이렇게 출마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라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라 하는 거는 그 대세 있죠 대세. 대세를 응원하면서 당직자가 아닌가 그렇게 세례됩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그 지금까지 집계 결과 이런 걸 조금 냄새 맡으신 분이 아닌가 추측되는데요. 그건 뭐 제 추측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감 잡으셨죠? 누구 응원하시는 분이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글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고요. 이준석이가 가는 곳마다 이기지 못했지요. 최종 후보 뽑히면 준석 돌려보내야 합니다. 국가와 당을 위해서 보내야 합니다. 아, 이건 또 다른 분이 짧게 올리신 건데 돌려보내라는 건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죠. 그러게 바른미래당하고 합치지 말았어야 돼. 그럼 거의 고사됐을 텐데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등등이 있잖아요. 돌려보내야 한다는 건 이제 그 얼씬거리지 못하게 회방꾼이니까 이거 회방만 놓잖아요. 네. 안철수하고 단일화해야 이기는 거 그 국민들의 여망인데 어떻게든지 그 잘 단일화 협상안 만들어서 단일화해야 되는데 단일화하지 말라고 단일화 협상에 나서는 사람은 강한 징계하겠다고 역대급 징계를 한대요. 아 그러니까 뭐 또 단일화 협상 나서겠습니까? 당대표가 징계한다는데 그거 다 겁쟁이들만 있는 당인데 103명 다 겁쟁이들이에요 거기. 그럼 뭐 바들바들 떨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 못한다는 건데 나는 이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돼도 단일화 할까 안 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되면 단일화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준석의 말은 이제 씨아리가 안 맥혀요. 이제 이번 주가 이준석의 마지막 완장 차고 난리치는 날입니다. 이제 곧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준석의 힘은 쭉 빠지고 후보 중심으로 쭉 가거든요. 그럼 후보가 단일화가 필요하겠죠. 딱 판을 돌아가는 거 읽으면은. 그러면 안철수와 단일화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후보 중심으로. 이준석이 막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고 안철수하고 자기 그 과거에 안철수한테 몇 번 진 거 그 억하심정 때문에. 그 지금 지 실력 없어서 진 거지. 뭘 누구 탓을 하고 괜히 안철수 끌어내리려고. 이준석이 앞에 글이나 뒤에 글이나 다 두 분 다 걱정하시는 게 이준석 리스크. 이준석은 회방꾼이니까 돌려보내라. 이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뒤에 분은 원하는 사람이 잘 된 거에 대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십시오. 안 했지만 그 밑에 글을 이제 이렇게 달아준 걸 봐서 앞에 분하고 같은 심정, 같은 사람을 응원한다. 누군지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선수들이니까. 아, 그러니까 당에서들 그 냄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누가 이제 우세하다, 뭐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런 냄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그 단 일말의 의심이 이제 저자들이 뭔가 이제 조정을 할까봐 여론조사 50%가 남아 있잖아요. 여론조사 50% 돌릴 때 아주 완전 이상하게 돌려놔가지고 당원들이 좀 표를 많이 받아도 당원들의 표를 완전히 갈가먹고 그냥 완전히 위에
50% 크잖아요. 그리고 당원도 지금 역선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안심 못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압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쭉. 여의도 연구소도 그렇고 뭐 그런데 제가 제 생각엔 달라요. 아, 끝까지 보시죠. 뭐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래니까,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래니까 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 선관위가 그 여론조사를 주관하는데,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데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들이요, 사장들이 좌파인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아가리에다가 생선을 맡겨?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당심의 대세는 뭐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여론조사 50%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걸 합산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정이 안 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러나 처자들, 하여튼 이준석 리스크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금요일 이후에 결정된 다음에도 이저 해방군 노릇을 할 거예요. 자기 정치하느라고. 왜냐하면 종로에 나가야 되니까 자기 정치하느라고 계속 하루에도 몇 개씩 기사 내려고 이 얘기를 하고 참견하고 이럴 겁니다. 아, 이런 거에 후보가 되신 분은 흔들리지 말고 양 뭉개버려야 돼요. 야야 저 찌그러져 있어 너는. 그리고 후보 중심으로 빡 치고 나가서 정권교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급소 부정선거 급소 푹푹 찔러야 돼요. 급소 못 찌르면요, 이런데 그냥 맨날 10대 뭐 20대 막 때려봐야 그냥 금방 회복됩니다. 근데 급소 한 방 팍 치면 그냥 푹 주저앉아요. 그 급소는 부정선거예요.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재검표에서 네 번 재검표했는데 네 번마다 엄청난 숫자의 부정표가 나왔어요. 그럼 얘기 끝이잖아요. 그거 부정표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대로 감정해서 재판 결과 빨리 내놔라. 이 말을 해야 돼요. 후보가 되시면. 지금은 이제 당내 경선이니까 좀 조심한다고 저희가 예측됩니다만, 본선에 올라가면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얘기해야 이기든 지든 하죠. 얘기 안 하면 부정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부탁드립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이거 유감 표명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그저 좌파들의 그 요구 들어주느라고 이준석 같은 애들 뭐 광주 내려가야 된다, 뭐 광주도 내려가야죠. 광주에서도 우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5.18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자꾸 이런 사과하지 마세요. 그 이준석의 노름에 말려 들어가면요 집니다. 걔는 좌파들하고 노는 애예요. 김어준 이런 애들은 친한 애들이에요. 그게 자 국권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다. 뭔가 감을 잡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오늘 좀 푹 자야 되겠다.